자, 이제는 저희가 말이죠. 110m 허드를 합니다. 와. 왜 110m냐? 아시는 분 손으로 보세요. 어? 그러게요. 10m 늘어나 있네요. 왜요? 왜냐하면 네. 허드는 말이죠. 총 10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그 달리는 기간이 10m고요. 그래서 110m가 된 거죠. 남자 계주는 110m, 400m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개식스 50m 허들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준비 출발했습니다. 아, 역시 그 김준호 선수가 스타트에서 약간의 그 문제를 드러냈는데 일제히 허들을 넘는 6명의 선수들 그렇게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거든요. 허들을 넘기엔 다리들이 너무 짧아요. 네, 애초에 그 뛴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선수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김대희 선수 앞으로 쭉쭉 나와서 괴성을 들으면서 피니시 라인을 끊습니다. 별 몇 개입니까 이거? 단위로 저희가 했는데 이걸 10개를 놔야 되잖아요. 인간 허들 우리가 이렇게 허들해서 아 좋아요. 안전하겠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인간 허들 안전하게 안전하게 다치면 어떡해. 아 안 다쳐. 다칠 일 절대 없어. 진짜 저희가 장담하건데 인간 허들 하면 절대 다칠 없어. 오히려 허들이 이게 위험해. 이게 딱딱하고 위험해. 위험하지 않게 할 거죠? 약속하시죠. 위험하게. 오케이. 손 대면 안 되죠? 이거? 허들. 손 대야죠. 아니 허들이니까 손 안 되면 허드니까 뛰어넘어야지. 아 이걸 뛰어넘어요? 이거 손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뛰어넘어봐요. 우리가 엎드려 있고. 네. 한번 해봐요. 아 왜 대형이 나야?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안 되고. 뻔해. 이거 그림. 쉬워. 그림이 뻔해. 뻔해. 손짚고 한번 넘어가. 손짚고 한번 넘어가. 예. 손짚고. 이 그림은 뻔해. 이 그림은 손짚고 아닌가요? 항상 부정적인 얘가. 자, 이거는 우리가 살짝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네. 어떻게 할지. 뭘 할지 모르겠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대형을 믿어요. 손짚고는 쉽지. 네. 어떻게 됐어? 죽어 버려. 아안 그러면 두는 진짜 아파. 그럼 두는 쓰러진 김에 불확실 한번 당하죠. 괜찮아. 여기. 확인해서 나 다치 풀었다. 잘 못 넘을까 봐 형이. 진짜 안 되겠다. 이 허들 진짜 못 하겠다. 여기까지. 허들 진짜 못 하겠다. 그러면 허들은 여기까지. 허들은 여기까지. 허들하다가 선을 잃었다. 머리 뛰기죠. 네. 머리 뛰기 다 좋은데 손을 지금 오른손을 다 부상을 했어요. 이거 아까 인규 때문에. 아 인규가 아기가 있었던 거 아닌데 너 일부러 한 거야? 그만해. 미안하잖아. 자,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머리뛰기 세계 신기록이 8.9m예요. 오! 8.9. 누구예요? 칼루이스? 칼루이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그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지금 방금 봤어요. 형 여기 간지러웠는데 준호 형 여기 간지러웠는데
이렇게 긁었어. 아, 와, 어떡하냐. 아, 이거 저거 봐. 아니, 어떡해. 미안, 아, 그만해. 나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인규가 아기가 있었던 거 아닌데. 저 일부러 한 거야? 아니야. 아, 근데 주로 착하니까 가만히 있지. 나갔다 생겼는데. 아, 이제 그 얘기 그만. 그만. 제자리 멀리 뛰깁니까? 아니, 달려와야지. 근데 달려오는데. 이게 보통 이게 붕 착지해서 네. 잘 착지하면 딱 이렇게 앉지만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뒤로 손을 이렇게 집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 네. 나 오른손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때? 아, 그 왼손도 좀 기력이 미쳐질 텐데. 아, 나 인규 때문에. 그만해. 인규가 아기가 있었던 거 아닌데. 그만해. 너 일부러 한 거냐? 형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하겠습니다. 알았어. 예, 그만. 이제 끝. 자, 그럼 저희가 정식. 그 멀리뛰기답게 예. 동닫기를 딱 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점프를 딱 해서 그 신기록 한번 깨보도록 하죠. 오케이. 세계 신기록이 8.9m니까 네. 딱 반에서 4.5m를 넘어보는 거죠. 4점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4.5m 넘지 않을까? 4.5m 넘어요?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죠. 네. 아, 파이팅! 파이팅! 길어져. 안 된다고. 9cm. 9cm. 기세뽕! 어우! 야! 어우! 아니 이거 또 우리가 운동 선수도 아니고 이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넘어져 봐서 아는데 여기서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네. 넘어지기. 점프해서 넘어지. 손끝. 그렇죠. 손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시체가 되고 싶어요. 아프지 않아? 4m 30. 오. 안 아파? 아. 아, 아플 것 같아. 나 왼팔이 같아. 전 키가 있으니까. 예. 유리합니다. 정상적인 기록에서 5등을 한 유상무 씨. 전 유리하죠. 오! 오! 야, 진짜 웃겼다. 야 그만 이거. 야, 나 기권. 4m 50. 야, 1등 그만하자. 야, 그만해. 야, 다 찍었다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상무 1등. 야, 상무 1등. 야, 상무 1등. 4m 50이라고요? 네가 원하던 칼루이스의 반 기록을 달성했어. 이거 물에다 털어내 이거. 숨이 안 쉬어. 오, 진짜 같아, 진짜. 야, 1등 유상무, 2등 홍인규. 아, 자, 나머지 3등. 둘이서 같이 뛰기하겠습니다. 네? 둘이서 같이 뛰기. 아, 잘려. 아, 정말 세게 묶은 거 아니까. 이거 무슨 군대에서. 군대에서 뭐 결박할 때. 아파. 잘려. 나 뒤에다 매미처럼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자. 오. 오, 한 번 점프 한다. 야. 계속. 야, 몇 번을 하는 거야? 오. 뭐야? 시민들이 다 보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자, 나 힘들어. 와. 둘. 셋. 야.
방석을 깔았네 아주 그냥. 뭐야 이게? 어, 방석을 깔았어 아주. 야, 아 지금. 너비뛰기에서 긴 동거수를 이용해 1등, 100m 달리기 13초 26으로 1등, 기능에서 부른다 발군의 실력, 기럭지 유상무 중업 1위, 멀리뛰기 인간 허들에서 날렵한 몸놀림의 주인공 장동민 중업 2위, 간신히 순위권 노익점을 과시한 김대희 중업 3위. 올라오시죠. 왜 숙이고? 축하드립니다. 더 숙이셔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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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 사람이다. 오, 선물 줬다. 오, 선물 줬어. 오, 가봐. 오, 감사합니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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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점 차이로 2등. 너무 아깝다. 어? 야, 도주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야, 도주아, 백설탕! 2등은 입에다 해주세요. 2등은 입에다 해주세요. 오, 장동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선물입니다. 어어! 선물입니다. 어어! 뭐야, 이거? 설탕, 설탕. 우와. 우리 뭐야? 축하드립니다. 4등은 난데다. 하반기 최고의 유행 네이입니다. 와! 흔해서 입어보시죠. 야, 이거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또라이다, 또라이.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다가와.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입다네요, 이걸. 1등자리 3등. 아니, 뭐 인쇄를 한 것도 아니고 매직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아니야, 됐어. 야, 이 양반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모기도 많은데 여기 수냥 네? 어떻게 자요? 운동하는데 여기 아무리 우리가 막 살아도 여기다 재우려 그래. 여기 모기 5천만 마리 있어. 5천만 마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2시간만 있으면 모기 생일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보내요? 정말 너무한다. 생일을. 생일을 종합운동장에서 자는 사람 아마 자기가 처음일 거야. 어? 좋아? 아 이상해! 또 속을 뻔했다! 지금 여기가 트랙이잖아요. 자고 있으면 누가 발끝 지나야 돼. 조기 축구에 와가지고 축구하고 옆에서. 여기에서 자고 일어나면요. 모기가 피 다 빨아먹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골바가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골바가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오, 살았다, 살았다. 모기가 너무 많어. 아우 모기 아우. 아우 모기 쫓을 수 있는 방법 없어? 아 움직여 어? 계속 움직여. 모기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무슨 기술연원 아니야? 기술연원. 내가 아, 차라리 불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모기가 네. 차라리 꺼 차라리. 아침 소동하겠습니다. 오, 진짜. 야, 멋있다 야 뒤에 봐. 오. 야 이거 장관인데? 우와. 오, 무섭다. 멋있다. 그럼 뭐해 여기서?
잠자리로 여기 잠자리 밭이라서 뱀 나오는데 모기 반 날파리 반이야. 정말 아우, 오늘 최고 고생했어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김학현 씨 중에 제일 힘들었어. 아. 오 저기 별 있다 별. 오 별 있다. 하나 보인다 하나. 별 있다. 하늘 대별. 어 난 스타니까. 와 유세윤 별이다. 어 저 별은 질 거야 언젠가. 이상 떨어진다야. 벌써 깜빡거린다 얘. 어, 야, 유상무, 너 별똥으로 떨어진다. 무서운 속도로. 계속 추락한다, 야. 어, 장동민 별. 어디? 어, 빨개, 있다. 빨개. 피를 못 늘었다. 피가 피. 막 이글이글 끓는다, 야. 빨개, 빨개. 우리 장동민 전에 임규 생일 노래 한번 불러주고 자죠. 그래. 야, 좋다. 어, 근데 진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나 군대 가면 생일날도 보초 쓰고 군대 가면 초코파이로 생일 그 케이크 해준다. 야 그거 하나 먹으면 질려. 초코파이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양초까지 다 같이 먹어야 돼. 생일빵 하잖아. 진짜 생일빵 군화로 만든다. 생일날 보초 쓰고 있는데 어 너 부인은 나이트 가서 놀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홍인규. 생일 축하합니다. 브라질 운동장에 입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준호의 엉덩이를 깨물었다. 맨살의 엉덩이를 한입 가득 헤어보는데 정체 모를 집이 비어나왔다. 바로 똥물이었다. 입안 가득 풍겨오는 똥내에 토할 만큼 역겨웠지만 알 수 없는 쾌감에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힘껏 깨물었다. 다음엔 거기를 깨물어볼까나? 오늘 기막힌 올림픽으로 고향 종합경기장에 왔다. 난 운동을 정말 못한다. 어차피 쪽팔린 거 다치지나 말아야지. 조심조심 모든 경기를 다 마쳤다. 근데 하필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 허들에서 인규의 장난으로 손목을 크게 다쳤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인규에게 욕을 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넓이뛰기 하다가 인규의 중요한 근육에 흙을 메꿨다. 너무 재밌었다. 인규야, 이제 끝났으니까 비밀 하나 해줄까? 나 사실 손목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발 뒤꿈치와 아주 사소한 사랑 싸움을 했다. 딴 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나는 단순히 딴 뒤꿈치와 바람 났냐고 의심하고 닥달하고 발 모가지를 조르고 뒤꿈치 싸대기를 때렸을 뿐인데 삐졌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발을 불리고
발 뒤꿈치는 까칠한 벽돌로 빡빡 문대서 깎아 없애버리겠다. 아니면 나도 혼란 해버리겠다. 김학균의 술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것도 종합운동 경기장에서 말이다. 너무나 좋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운동을 못하니까 유일한 캐릭터인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었다. 김학균은 출제 때도 나 안 불러요. 그래도 물 만난 듯이 열심히 경기에 임해서 1등까지 하는 상무를 보면서 역시 운동과 방송은 반비례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 니들 운동 열심히 해라. 케이블에서 말이야. 오늘 난 멀리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니, 잊을 수가 없다. 멀리뛰기에서 난 순결을 빼앗겼다. 인규와 팀이 됐는데 모든 게식스 멤버들이 내 팬티 안으로 모래를 마구마구 쏟아부었다. 내 알집은 순간 모래집이 됐다. 하지만 난 반항할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나도 내심 바랬는지도 모른다. 기분이 묘해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내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다음에 혼자 해봐야지. 오늘 준호 형 볼따기를 발사대기로 때렸다. 쩍! 소리가 났다. 10년 선배 싸대기를 발로 때리다니 너무 통쾌했다. 맨날 나만 괴롭히고 그리고 진정으로 때리고 싶은 대희 형이 있는데 오늘은 못 때렸다. 다음엔 연상으로 발상 싸대기를 막 때릴 거다. 꼭 그런 꿈을 꾸고 싶다. 다 그럴 이유가 있다. 다음 주 어김없이 한 자리 모인 게식스. 이들의 두려운 극복을 위한 난감한 공포 게임이 시작된다. 쉴 새 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공포 게임의 실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 극복 시뮬레이션까지. 과연 이들은 무지막지하게 덮쳐오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 다음 주를 기대하십니다. 저희가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습니다. 자, 저희가 게식스 밴드를 하나하나 소개를 할게요. 먼저 기타의 김근허. 네, 김준호는 똥싸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세컨 기타의 장동민. 네, 기타보다는 목소리에 집중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드럼에 우리 믿음직한 맞춤 김대희. 그리고 귀여운 키보드죠. 키보드의 홍인규. 네, 네, 좌절을 뜻하고 있는 키보드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상무. 네, 베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게식스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운동장에서 솔직히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우리 게식스 밴드의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다고 소리 질러! 예! 그렇습니다! 왼쪽부터! 우르르! 죄송합니다. 지금 만끽장하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을 위해서 공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분 그대에게
실은 저희 밴드가 이제 결성된 지 한 2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영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